네, 안녕하세요. CNG테크의 전하성 대표입니다. 저는 역시 이제 카이스트 우리 영재원의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업가 정신의 4강. 기업가 정신은 여기는 전하성의 스타트업 교과서, 요 책을 주 교재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고, 또 창업 아이디어 발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정신으로, 어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4강에 거쳐서 강의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좀더 재밌게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시죠.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성일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그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네, 그래서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해서 아이디어의 검증이 첫 시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하는 것처럼 잘 보이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디어의 시각화 비즈니스 모델 과정입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드디어 사업의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 계획을 청중들 앞에서, 즉 심사위원 또는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IR 피칭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써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그리고 시각화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까지가 이번 강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강경균입니다. 우리가 수업할 과목은 미래참여입니다. 미래참여 과목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이해하며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의 성공적인 미래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미래 참여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 예측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미래의 실천 계획을 세워 자신의 미래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목을 통해서 현재에 사는 우리가 미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또한 바라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참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래 참여 수업은 총 4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미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해하고 예측한 미래를 참여하기 위해서 1강의 미래 이해와 2강의 미래 참여를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3강의 미래인화 그리고 4강의 미래 경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CEO 인문학 강의를 맡은 여미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디자인 산업 성공 전략과 4차 산업 시대의 디자인 발상을 주제로 4강에 거쳐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의 산업 패러다임은 현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의 가치가 과거에는 제품의 1차적인 가치, 제품의 외관적인 디자인, 기능적인 가치, 시각적인 매력도에 포함되는 물리적인 가치가 중요했다고 하다면 이제는 그러한 물리적 가치를 벗어난 제품의 2차 가치, 감성, 경험, 문화가 섞인 경험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운동화를 사신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 떠오르는 어떤 특정 브랜드가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그 브랜드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성과 경험을 내포하고 있죠. 실제적인 이것의 물리적인 기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기존에 있는 디자인과 기능을 떠나서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4차 산업시대 시장의 변화도 과거의 기술적인 영역과 기능적인 영역 사이에 머물러 있던 것이 점차적으로 감성적인 영역을 포함한 통합적인 영역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기술 기능이 아닌 그들의 감성을 읽어주는 디자인을 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이 비단 4차 산업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탈리아, 디자인의 도시, 밀라노가 있는 이탈리아는 그 메이드 인 이태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 나라를 지칭하면서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갖는 국가입니다. 4차 산업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앞서 언급한 경험적인 가치, 기술적인, 기능적인, 감성적인 영역이 포함된 디자인이 발전되어 온 나라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이탈리아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여기서 얻은 우리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의식주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IPCO로서 접근하게 될지 다 같이 함께 고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